네, 안녕하세요. ID 본산 본상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개발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41평에 건폐율 44%, 연면적 110평에 용적률 110%였던 연화조였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2021년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59억 2천에 매입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한 다음에 현재 임대를 3,300만 원에 마쳤습니다. 관리비는 350만 원이고요. 네, 이 건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었어요. 현재 건축 개요를 보시면요. 건폐율 47% 꽉 채웠고요. 용적률은 249%, 거의 꽉 채운 그런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7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총 38평, 9평이 기계실이 있고요. 지상 1층 32평, 2층 37평, 3층 37평, 4층 32평, 5층 32평, 6층 32평, 나머지 7층은 25평. 거의 똑바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테라스를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늘면서 평수의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수익률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매가는 59억 2천이었고요. 건축 공사비가 대략 23억 예상이 되어 봅니다. 취등록세 합치면 3억 3,600만 원 정도, 매가와 건축 공사비를 통해서 보전 등기비를 했기 때문에 건축 취득세 합쳐서 3억 3,6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대출은 이분이 사실 때 대출을 거의 90%까지 꽉 채워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비가 또 공사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총 투자 비용이 매매가와 신축 공사비, 그리고 취득세, 등기 비용, 대출 이자비, 공사를 거의 10개월 정도 가까이 하셨거든요. 대출 공사비 합치면 88억 정도를 총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층을 통임대를 마쳤습니다. 4억으로 통임대를 마쳤고요. 그 통임대의 임대료가 3,300만 원에 통임대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벌써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5.8%.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꽉 채울 수 있는 땅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은 이 골목, 이 6m 도로에 있지만 이 도로가 좀 어둡기 때문에 여기 보신 분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저 앞쪽으로 건물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보면은 이 건물이 재단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멸실해갖고 개발행위 하기에는 좀 힘든 건물이에요. 본 건물이 이렇게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 이쪽 통행에서 시원하게 뚫려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장점이었어요. 저쪽에서 보면은 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차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건물들과 나중에 신축을 할 때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잠깐 가서 볼까요? 여기는 총 주차를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공사할 때 옆에 있는 건물주 주인과 이 건물주가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축을 하게 되셨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를 4대 설치하고 저쪽에 2대, 여기에 평행주차 1대, 이렇게 해서 총 7대를 설치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네. 건물은 주차대수도 되게 중요한데 주차장 되게 잘 뽑았어요. 이 평행주차 하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건물 건폐율 꽉 50%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꽉 찾아먹고 용적률도 꽉 찾아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에서 정북방향으로 건물이 깎이죠.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건물 자체를 굉장히 잘 지었고 테라스도 잘 뺐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 요구에 충족이 굉장히 맞았던 상황이죠. 건물 공사하자마자 바로 임대를 뺐습니다. 공실 텀도 없이 바로 뺐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업을 해야지만이 추후에 재매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건물이 이렇게 임대료를 맞추고 5.8%까지 수익률을 맞춘 다음에 재매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재매각할 금액은 요구수익 3%에 맞춰서 130억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임대 상황이 3,3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 따지면 3%의 요구수익률 맞추면 130억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총 투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시세 차익은 43억 정도 재매각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소유자분은 급할 게 없으세요. 장기간 또 임대를 마쳤기 때문에
130억의 재매각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크게 급할 거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료 잘 나오고 있고 리스크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거의 90% 가까이 채웠기 때문에 그 이자비를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건물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막연한 상태를 잘 분석해서 분명한 상황으로 만들어 계획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